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밤미태 선생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사진 잘 찍는 법 26페이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찍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가, 이제 이런 소제목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찍습니다. 그죠? 여기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보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여여문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 여자는 대충 여자 같긴데, 이건 같을려 여여문, 이렇게 문자가 또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보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보는 거죠. 예, 까막눈이죠. 그죠? 저기 여여문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 한자가 여여문이라고 선뜻 단숨에 알아낼 수 있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학습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런 얘기를 우리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 27페이지 넘겨서 28, 27, 29, 30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쿠바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한테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책자에는 몇 페이지일까요? 예, 오랜 호텔 앞을 나와서 버스가 지나가는 걸 보고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버스가 아니고 트럭입니다.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트럭에는 사람들이 여럿이 서 있는 거예요. 어디 마치 이제 트럭에 사람들이 다 있으면 잡혀가는 느낌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잡히가나 그것은 뭐 하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다시피 나 이게 저기 버스에 타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가 트랙에 타고 있는데 왜 버스에 타고 있다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물을 보는 것, 사진으로 어떤 사물을 찍지만은 피사체를 찍지만은 그 피사체에 그려져 있는 현상만 찍히지 현상 뒤에 있는 이야기는 실제 잘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이런 것은 캡션이 필요하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진 중에 베트남의 사이공 경찰서장이 스파이 짓을 한 베트콩을 길거리에서 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의 사진, 그 월남전의 유명한 사진이죠.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을 이제 찍습니다. 그러면 한 남자가 권총으로 한 남자의 머리통을 겨누고 있어. 그 다음 장면 이제 쓰러져 죽는 장면이죠. 예. 그러면 이 한 남자와 총을 쏘는 남자와 총에 맞아 죽는 남자는 사실상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캡션에 경찰서장, 사이공 경찰서장 누구누구가 스파이 짓을 한, 네. 베트콩을 길거리에서 사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의 참혹함도 물론 알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어떻게 즉결 재판을 저런 식으로 하냐, 재판도 없이 이렇게 해서 비난받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 경찰서장은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겨우 얼마 살지 못하고 암으로 죽는 그런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스파이 역할을 했던 베트콩은 경찰 간부들의 가족이나 친척 이런 사람은 30몇 명인가를 살해하고 또 여성들은 강간하고 그것도 죽여서 시체를 도랑에다 버리고 이렇게 한 참혹한 짓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사진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진은 어떤 사실은 전하지만 사실 내면에 있는 얘기는 전하지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것이죠. 그건 이제 다큐멘터리에 관련된 얘기고, 이제 이와 같이 산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보통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을 때 여여문 앞에 가서 여여문만 달랑 찍습니다. 여여문만. 그죠? 그렇잖아요.
네, 이게 아주 고목이 있고, 쓰러져가는 고목이 있고, 이 고목과 함께 이렇게 찍으면 무슨 비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여여문이라고 하는 오래된 생각, 이제 사상이겠죠, 그죠? 종교적 사상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오래된 고고함,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저기 이제 오래되고 창연한 것들을 오래된 것들을 이러한 고목을 통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반미태 선생님 사진을 오늘 공부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들고 왔습니다. 실제 사진은 뭔가 보여주긴 하지만 실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참 많다 그런 거죠. 아무 책 20, 30페이지 보면 아무 설명 없는 사진이 과연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실, 사실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현실적 팩트. 누군가가 누구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어 하는 과거형의 팩트만을 전달해 주죠.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과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찍은 사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사진은 보이는 현실, 팩트 자체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팩트 자체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실, 그죠? 이 베트콩이 30몇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고 그것을 잡아서 또 살인 현장 자기가 살해한 살해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들은 자신이 또 살해 현장을 가잖아요. 거기에 왔던 대담한 베트콩을 잡아서 살해를 총살을 시키는 장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우리의 정서적으로 이해할 만한 정보를 갖춘 사진은 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 보세요. 그죠? 여기도 처마가 있고, 처마 옆으로 다시 처마가 보이고 한, 여여문을 찍으셨다. 그죠? 특별하게 찍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반미태 선생님의 시각인 거죠. 되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여문의 정면에 가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찍지 않으시고, 좀 다이나믹한 느낌의 사진을 찍으셨다. 이것이 반미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안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극락암이니까 극락교쯤 되겠죠. 여기도 노송이 있어요. 노송이 아니고 아주 오랜 나무가 있어서 꽃이 피면 정말 볼만합니다. 이게 꽃인가? 뭐 하여튼 오래된 나무예요. 여러분 이 한번 가보십시오. 극락암은 참 가볼 만한 곳입니다. 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면서 자주 들립니다. 이게 이제 그 다리거든요. 밑에는 이제 꽃이 있고 수련이 있고 그죠? 4월 초파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4월 초파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진 찍을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두 분은 먼저 혹시 이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사진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 지금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상권의 문제는 어떤 경우가 걸리냐 그러면 이 사람의 지인, 이분의 지인이 보고 누군지를 알아본다 하면 초상권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이 있는 사진을 찍으실 때는 대단히 조심해서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미대 선생님 허락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얼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마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지인이 보고 알아보면 그거는 초상권이 발동한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저도 이제 산에 암자나 질적으로 그런 일을 이제 프로젝트를 맡아서 사진을 촬영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두 분이 지나가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초상권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예. 햇살의 느낌. 아, 이거 올해는 보시면 단층 한쪽은 지워지고 한쪽은 단층이 살아남아 있고 하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촬영을 해내셨네. 야, 이 노송들 보십시오. 아직 청년이다 그죠? 소나무들이 느낌 좋아요. 여기가 삼소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스님이 사시는 곳이죠. 경봉 스님인가 하시는 스님이 사셨다고 하는 것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삼소굴. 요거는 이제 동호반복이죠. 이미 여기서 한번 보여줬어요. 이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 또 찍으면 이 사진이 약하네, 앞사진보다. 앞사진이 좀 강렬하죠. 그죠? 여기도 캡션이 만약 붙는다면
정면에 보이는 경봉스님이 사시던 삼수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그죠? 그는 그렇게 캡션을 달게 되겠죠. 그러면 끝이에요. 다음 사진 또 다시 들어오면 이제 동호 반복이 되는 거죠. 꼭 이렇게 찍어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사진이 모자라서 사진 채운다고 넣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넣으면 사진이 맥이 빠진다. 늘 늘장 드리는 말씀이에요. 삼소굴 안에 광경. 삼소굴 안에 오시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반민특 선생님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걸치셨지 않습니까? 이걸 안 걸치면 너무 뻥 뚫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뻥 뚫리지 않게 나무를 일부러 넣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구에 이렇게 꽃들이 여기 돌로 몇개 나와가지고 화단을 조성해 놨어요. 거기에 있는 이제 화단 삼소굴이라 쓰여 있는 문. 또 여기 요 안에 이 방에 아마 경봉스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십시오. 특히 부산 경남에 계시는 분들은 통도사를 한 번씩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참 크고 멋지잖아요, 통도사. 이것도 사실상 동호반복이에요. 요 사진과 요 사진 같은 장소에 찍은 거거든요. 조금 전에 밑에서 찍고 이거는 올라와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장을 선택하셔야 된다. 같은 사진을 두장 넣으면 막 옛날 기억나 있잖아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그죠? 이거는 삼소굴에서 바깥을 보고 삼소굴 안에 있는 문 안에서 바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또 옆에서 또 삼소굴의 문을 보고 또 찍었네요. 아, 이런 사진 계속 연거푸 나온다 그죠? 연거푸 나오는데 한 장으로 압축할 수는 없었을까? 안 차라리 이 안에 있는 경봉수님의 초상을 찍었더라면 뭐 괜찮았을 것 같은데 또 오랜 나무를 통해서 반미대 선생님께서 절의 느낌, 당신이 느끼신 것을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시작이 나무로 시작해서 끝도 나무로 끝이 났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잘 짜여진 사진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동호반복으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 이게 참 안타깝다 이런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죠? 잘 나가다가 삼소굴이 꼽혀가지고 또 찍고 또 찍고 삼소굴을 찍고 또 찍고 그죠? 삼소굴 안에서 또 삼소굴을 찍고 뭐 나쁘진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하면 뭐 좋았을 텐데 둘 중에 한 장의 선택이 있었어야 되지만 선택을 하지 못하셨다. 같은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이 동호반복 이게 아마추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실수라고 제가 늘창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놓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와 제가 7월부터 서울에 착한 사진을 버려라 2기 팀을 제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한극장 옆에서 대한극장 뒤에는 비움 갤러리에서 매월 1주, 2주, 3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수업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 그 착한 사진은 버려라 카카오톡방에 오시면 거기 총무가 계시니까 그분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한번 서울에서 번개 모임을 하도록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오셔가지고 저랑 또 한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사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밤미태 선생님의 극락암 사진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이는 것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다큐멘터리가 많고,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낌, 표현 이런 것을 구현해 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다큐멘터리, 공적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개인적이거나 또는 예술 사진에서 특히 많이 차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